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계정입니다. 지금 제가 목소리를 좀 작게 내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또 아내 몰래 일을 하나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김아내가 자러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요 라면만 먹고 사전 준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운전 연수. 사실 요즘 김한혜에게 운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피나는 노력 끝에 이제 동네 주행 정도는 나름 문제없이 하는 김한혜지만 이게 또 익숙치 않은 길은 겁나서 가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며 고민하던 찰나에 때마침 옛날에 살던 집에 용무가 생겨 갈 일이 생겼습니다. 아, 익숙한 장소라면 처음 운전하는 장소에도 마음 편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편의점으로 가고 있는데 편의점 가서 뭘 살 거냐면은 소주를 살 겁니다. 소주. 아니, 운전 연습 시키는데 소주가 웬 말이야 싶으시겠지만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소주 하나를 사가지고 김한혜 씨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아, 나 더 이상 못 타겠어 이렇게 분명히 징징거릴 거란 말이죠. 아니, 운전 잘만 하다가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일만 생기면 여기 들어가는 건 죽어도 못 하겠다고 빼대서 그럼 그때 바로 옆에서 보조석에서 소주 한 병을 그냥 냅다 까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못 하겠어도 이런 상황이 되면 김한혜도 별 수 없이 주차하러 주차장에 들어가겠죠.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아, 솔직히 지금 신분증 안 들고 나가가지고 아, 검사하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예, 못 사긴 개뿔. 친절하게 영수증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아무튼 이어서 제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소주를 보게 되면은 병뚜껑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병뚜껑이 상당히 약하단 말이죠. 가운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내용물을 다 뺍니다. 소주를. 아무리 술이라면 환장하는 저여도 소주로 나발을 부는 미친 짓은 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 물을 원샷 때리는 거죠. 그럼 바로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 소주 주둥이를 드라이버로 시원하게 뚫어주고 물을 넣어 마셔도 역하지 않게 소주병을 깨끗하게 세척해줍니다. 하... 됐어. 이제 완벽하게 세척된 소주병을 베란다에서 말려주기만 하면 사전 준비는 끝입니다. 다음날 완벽하게 건조됐네요. 그럼 이제 준비해둔 생수를 소주병 안에 넣어주고 이거 진짜 감쪽 같긴 하네요. 이제 이거를 테이프로 막아주고 패딩 주머니에다가 넣고 숨겨 가져가면 끝입니다. 그 뚜껑은 양면 테이프로 막았는데 뭔가 살짝 어설픈 느낌이 나지만 어차피 주머니에서 꺼내자마자 뚜껑을 딸 거기 때문에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오늘의 주인공 김한혜 씨를 부르러 가죠. 자, 김한혜 씨 갑시다. 잠시 후. 와, 이게 얼마만이야 이 동네. 목적지에 도착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동네도 왔겠다. 뭐야 어디가. 차차차 연수를 진행해 보도록 할까? 여기서? 와, 그냥 드라이브 아니었어요? 그냥 드라이브인데 이제 당신이 운전해 주시는 거죠. 자, 자리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갑자기? 네. 빨리 안 내려? 자, 옷 깜빡이 넣고 슈. 그렇지, 스무스하다, 스무스해. 아, 아쉽네. 아, 아쉽네. 자, 방지턱 들어갑니다. 아주 천천히, 여기도 높아가지고. 역시 익숙한 장소라 그런지 아직은 농담 따먹기도 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네요. 사이드로 확인을 했나요? 그럼요. 이 여유로운 모습이 주차할 때까지도 이어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어? 경비 아저씨다. 되게 반가우신. 너 지금 되게 고통받고 있지, 경비 아저씨 때문에. 초보 입장에서 경로에 행인이 서 있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상황이 또 없죠. 연습 중 이런 상황 오히려 좋습니다. 저기 파란 트럭 옆에다가 주차합시다. 왜 꼭 하필 여기 옆에 오른쪽에 하면 안 돼요? 여기 전면 주차인데 전면 주차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건... 빠른 폭이 좋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차를 시작해봅시다. 회선을 맞추고 드라이브 놓고 그쵸. 오른쪽 가서 똥꼬가 근데 어디 나와야 돼? 갑자기 들어음마를 서슴없이 내뱉으며 뭔가 자신만의 주차 공식을 되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좀 안 들리게 말해줬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이 정도만 해볼까요? 네, 아주 여유 있어야지. 이건 다 돌리고 뭔가 일자로 풀었어야 됐나?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상당히 넓은 거 빼고는. 가운데로서 이쪽 지금 아예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지금 주차 자리가 없어요? 없어요. 다시 옮기면 되지. 제자가 참 쓸데없이 긍정적이네요. 오케이. 그건 아닌 것 같지? 왜요? 전면 주차하면 되잖아, 이대로. 그거 좋은 방법이다. 야, 근데 나 아까부터 신경 쓰였던 건데 브레이크 밟을 때는 유명한 그 말이 있거든요? 네 발 밑에 병아리가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해라. 너 지금 병아리 몇 마리 밟아죽인 줄 알아? 야, 긁었다. 죽은 건 병아리가 아니라 프라이드 앞범퍼였네요. 뒤로 안 가져. 빠꾸해, 빠꾸. 뒤로 안 가져. 밟어. 올라갔어. 밟어. 야, 어? 일찍 밟으라고?
유명한 명화 절규를 그린 화가 뭉크가 제 자리에서 이 장면을 봤다면 더 생생한 절규를 그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드는 상황이었네요. 아, 나 진짜 얼마나 긁었는지. 괜찮아, 괜찮아. 나도 많이 긁었어. 네, 이게 바로 제가 크게 노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죠. 후면주차. 후면주차를 했잖아. 그치. 근데 사실 우리 자동차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게 후면 카메라가 안 나옵니다. 후방 카메라의 부재는 초보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아무튼 후면주차를 마저 마무리 지어봅시다. 그치. 알죠. 오른쪽으로 살짝 틀고 이제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라니까 말 뒤지게 안 듣는 김한혜 씨. 왼쪽으로 더 가야 됩니다. 안 돼! 안 돼! 됐지? 에라이. 퍽이나 됐네요. 괜찮구만 뭘. 네가 일로 와봐. 찰싹 붙어있는 것 같긴 한데. 네가 만약에 이 프라이드가 아니고 트럭 운전기사야. 왔을 때 욕 박을 것 같아? 안 박을 것 같아? 아무튼 지상주차는 이대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잠시 후 집 앞에서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카메라 키라고 한 이유 아시겠나요? 뭐예요? 이제 차단봉을 지나서 그 주차장 코너 들어가는 거 무서워했잖아요. 오늘 보니까 더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자, 바꿉시다. 아, 근데 차단봉 무서운데? 아, 할 수 있어요. 일로 오세요. 아니, 여기 왔으면 뜨뜻해지면 되지 않아? 아, 그냥 그 차단기 앞에 서면은 자동으로 열어줘. 네가 뭐 할 게 없어. 옛날처럼 바짝 붙여가지고 뭐 호출기 누르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하이패스. 너 고기가 무서워서 그러지. 고기 내려가는 거 빠르게 슝 내려가잖아. 어어어, 그 코너 내려가다 올라오면 어떻게, 만나면 어떻게. 만나면 니랑 다른 길인데 부딪히겠니? 아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역시 예상대로 저항이 거센 김한혜. 그렇다면 비장의 수를 꺼내봅시다. 용기를 줄게. 뭐야? 야, 진짜 소주야? 오케이. 물이야? 왜 저래? 그만 먹어. 아, 미쳤다. 뭔데지?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김한혜. 또라이인가 봐 진짜. 아니, 그렇게 열심히 세척해 댔는데 뚜껑 열자마자 알코올 냄새가 확 나서 체감상 진짜 소주 나발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맞아? 어. 촬영 끝나고 이때 소주 냄새 났냐고 물어보니 웬 이상한 냄새가 나서 당연히 진짜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점심 먹고 양치 안 한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토할 뻔했네. 왜 이렇게 많이 먹었네? 아, 나 이제 운전 못하니까 알아서 내려가세요. 이제 할 수 있겠지? 용기가 나지? 야, 그렇게 안 해도. 아무튼 이제 지하주차장을 극복해봅시다. 이제 슥 지나가세요. 네요? 그치. 이제 전조등 켜주시고요. 전조등 켰고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아, 이거 여기 그냥 딱 붙어서 가면 되지? 그렇죠, 붙어서 가면 되죠. 아니, 엑셀이 아니라 브레이크 잘 봐. 엑셀이 아니고 브레이크 잘 보면서. 좋아요. 잘하네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뭔가 점점 빨라지는 속도에 알맹이가 살짝 쪼그라들었습니다. 오, 좋아. 스무스했어. 됐지? 그래도 무사히 지하주차장에 입성했네요. 이제 주차까지만 하고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도록 하죠. 오, 좋아. 딱 좋다. 요 BMW 옆에다 갑시다. 아, 정말? 딱 마지막 고통만 받으시고. 박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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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박아. 뭘 박아. 고통받는 건 나였고. 완벽? 자, 네가 생각한 완벽이야? 어. 자, 나가서 한번 볼까? 완벽? 굿?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케이. 자, 고생했습니다. 근데 참이슬 어디서 산 거야? 응? 참이슬 어디서 산 거야? 짠. 아, 뭐야. 통쾌하네요.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통인 게 더 빡치는데? 어디가? 이후 끌려가서 호되게 맞았...